오늘은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가지고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은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아침형 인간 열풍을 만들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모닝 같은 책들이 사실 여러 권 있어요. 미라클 모닝, 뭐 아침형 인간, 뭐 5AM 클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책이 미라클 모닝, 그리고 미라클 모닝 후속작으로 나온 게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입니다. 이 미라클 모닝의 그 저자,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의 저자 할 엘로드라는 사람은요, 그 생존율 30%에 불과한 혈액암을 투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에서 회복을 한 후에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할 엘로드,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쓰고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쓴할 엘로드라는 저자가 처음부터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되었고, 왜 아침형 인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할 엘로드는 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에서 백만장자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할 엘로드라는 사람은 원래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 뭐 늦게 일어나는 뭐 그런 생활을 가진 뭐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올빼미형 삶을 살다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자고 싶은 만큼 잠을 자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침 시간과 재산 형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새벽 3시까지 뭔가 작업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이제 늦게 잠이 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늦게 잤다고 해서 뭐낮 12시, 뭐 오후 2시까지 푹잘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 조금 일찍, 이제 늦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상황에 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컨디션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깨달은 거죠. 아, 세상은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백만장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 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형 인간으로 본인도 바뀌고 나서 실제로 하루 중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자신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대부분의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백만장자들,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의 하루의 그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그런 분들이 뭔가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고 난 12시, 오후 2시까지 늦잠을 자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삶은 사실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결코 늦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모두 뭔가 부자가 되자. 부자처럼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생활을 굉장히 알차고 보람차고 굉장히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자라는 게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침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침 시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허둥대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막 늦게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8시 30분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막 대충 옷 입고 막 급하게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허둥대는 아침을 보내거나, 두 번째는 뭐 그런 뭐 회사나 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감각하게 그냥 아 오늘 뭐 하지? 그렇게 굉장히 민기적 민기적 느릿느릿 하루에 정확한 목표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무감각한 아침, 즉 표류하는 아침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침 모습을 지켜보면은 허둥대거나 무감각하거나 이두 가지 하나 둘중 하나의 유형의 모습의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할 엘로드라는 분은 이두 가지 모습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하루를 망치고 시작한 것과 똑같다. 왜냐면은
내가 이미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허겁지겁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목표 없이 뭔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살지 못하는 거고, 이미 시작하자마자 시작과 동시에 하루를 망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기분, 상태, 뭔가 컨디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외에, 두 가지 아침 시간의 모습 외에 한 가지 더 아침 시간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침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일찍 일어나는 아침이라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아, 나는 잠이 많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면 대체 몇 시에 자야 되는 거지? 몇 시간을 자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잠을 얼마나 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실어놨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의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예요. 97%의 사람들은 6시간 수면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의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만이 6시간 미만을 자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정상적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지, 대부분 97%의 사람들은 6시간 수면으로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생산성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7%의 사람들은 7시간, 8시간을 자야지만 하루를 온전하게, 에너지 충만하게,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7시간을 잔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7시간을 자려면은, 7시간을 자고 5시에 일어나려면은, 보세요. 늦어도 10시에는 자야지만 7시간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빼미형 인간 대부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뭐 11시, 12시 혹은 뭐 오후, 새벽 2시에 잠이 들어서 결국 아침을 허겁지겁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우리가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할 엘로드라는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할 엘로드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5단계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통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은 알람을 끄고 또 잠을 자죠. 그런데 이제 할 엘로드는 자기가 이제 발견한, 자기가 이제 제안하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5단계 그 방법, 팁, 꿀팁을 이야기합니다. 그 5단계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아침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 이거는 아, 내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어서 새로운 하루니까 새 생각이 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잠들기 직전에 생각하던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상태로 자야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 좋은 상태로 일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분 뭐 나쁘게 혹은 피곤하게 그 전날에 잠을 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굉장히 일어나서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잘 때부터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은 상태를, 그런 걸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 나와 알람 시계를 끄는 겁니다. 이때 팁이 뭐냐면은, 그 알람 시계를 최대한 침대에서 멀리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알람 시계 가까우면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손을 뻗고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되면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쉽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기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끄고 계속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두면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알람을 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알람 시계까지 가는 몇 발자국, 그 가는 동안에 그 몇 걸음 걸었다고 훨씬 더 신체적으로 활동성이 높아지고 잠이 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는 행위 자체가 아침잠을 깨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나와서 알람 시계를 끄는 건데, 알람 시계를 최대한 멀리 두어라 라는 게 할 엘로드의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는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여러분들의 그 기상의욕,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그 의욕을 좀 더 끌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양치, 치아 움직이고 뭐 찬물 닦고 하면은 잠이 훨씬 더 잘 달아나겠죠? 네 번째는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피로할 때 대부분은 아, 내가 잠이 부족한가? 내가 수면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수면 부족이어서 정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피곤함을 느낀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로감을 느낄 때는 물을 한 잔, 뭐 두 잔 마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내가 갖고 있는 피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드시면은 훨씬 더 일어나는데 활동성 있는 아침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엘로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혹은 그것도 안 된다면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잠옷을 입을 때랑 뭔가 청바지라든지 티 같은 거 입었을 때랑은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낮 시간, 저녁 시간일 때 완전 그 마음의 다짐, 각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옷 입은 채로 뭔가 아침 활동 하시지 마시고 운동복이라든지 뭔가 좀 활동성 있는 옷, 내가 잠잘 때 입은 옷이 아니라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입는 옷을 갈아입어주면은 훨씬 더 잠이 깨지는 데 도움이 되고 아, 난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졸리더라 이러면은 아예 아침 시간에 샤워를 하면은 진짜 뭐 이제 침대로 다시 돌아가지가 않아진다고 할 엘로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단계를 이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알람 시간을 그 알람 시계의 알람을 듣고서 일어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저도 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30일 동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30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한 엘로드가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1일차부터 10일차입니다. 이 시기에는 견디기 힘든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내가 그 갖고 있던 습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 몸에 밴 습관에 저항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 여러분이 굳은 의지와 각오로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미라클 모닝을 해서 내 삶을 바꿀 거야 라고 강하게 이제 정신력으로서 뭔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셔야지만 이제 미라클 모닝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단계는 11일차부터 20일차인데 이때는 할 엘로드가 불편한 단계라고 명칭했습니다. 이 불편한 단계라는 건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슬슬 이제 10일 동안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유혹이 약한 게 뭐냐면은 주말만큼은 조금 내가 늦잠 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나 자신과 타협하는 모습이 2단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토요일은 좀 괜찮지 않아? 토요일은 내가 조금 늦잠 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때 많은 분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늦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더 많이 잠을 잤으니까 컨디션도 좋고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월요일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혹은 뭐 늦게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때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말만큼은 뭔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 스스로 뭔가 타협하기 쉬운데 이때 절대 이 불편한 단계를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단계는 멈추기 힘든 단계입니다. 이제 21일차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습관에 뭔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21일 초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이때는 이제 새로운 방식,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부담감이라든지 뭔가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엘로드가 제안하는 이 미라클 모닝 30일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꿀팁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은 아마 삶이 좀 달라지시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도 찍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한 지 벌써 3년? 뭐 4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학생 때는 정말 새벽 2시에 자서 뭐 좀 저도 뭐 7시, 뭐 6시 일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올빼미형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뀐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왜 아침형 인간 계속 고수하고 있냐면은 정말 그 아침 시간에 정말 그 뭔가 집중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나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가 아,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내 삶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에는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만 있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미라클 모닝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 바꾸는데 조그만 그 시작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삶이 답답하다. 내가 대체 삶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뭔가 바꿔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미라클 모닝 아침 일찍 일어나기 한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